아이고, 잠기 밝은 소라씨가 또다시 밤잠을 펼쳤네요. 오. 굿모닝. 아, 안녕하세요. 좋으십니까? 어떡하실까? 진짜 있나봐요. 주스는 아니고. 주스도 안 들어갈 때? 낯선 듯이 와서 화장실 못 봤어. 커피를 한 잔 해야겠어. 대단해, 쟤네들은 아침부터 뛰고. 진짜 대단해. 아주 간단해. 아, 시간 있잖아. 시간 치는 케일. 이건 안 닦아도 되는 거여서 편집할 것 같아. 시금치나 케일을 넣어. 유기농. 청포도. 파인애플을 넣거든, 원래는? 없을 땐 케일. 응. 근데 이것도 설탕이 없는 거야. 색깔 너무 예쁘다. 키위 같은 거 넣어도 되겠다. 그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넣으면 돼. 보통 바나나도 넣지. 감사합니다. 초록 빛깔의 시금치 주스. 잘 마실게요, 언니. 안 다네요? 몸이 건강해지는 맛?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네, 진짜요. 우와. 맛이 좀 비싼 맛 같아요. 사실 소라 언니는 어제 아침에도 건강 주스로 만들어 먹었는데요. 그게 언니의 건강 비법이래요. 이거 죽, 이거 마실래? 지금 언니 하신 거? 아, 예. 챙겨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같이 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행복이겠죠? 따사로운 봄. 특별한 일은 없어도 왠지 설레는 휴일 아침입니다. 스케줄 때문에 새벽 늦게야 들어온 박범 씨는 아직도 꿈나라 여행 중인데요. 하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먹어. 야, 이럴 수가. 그것도 먹어. 맞아. 그것도 먹어. 꼬마, 어쩜 거기다가 숨겨놓은 거야?
고고하다. 여기 비몽사몽하는 또 한 명의 식구가 있네요. 도와드릴까요? 응. 사과를 깨끗하게 네. 닦아줄래? 사과요? 응. 땡큐.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다. 밤잠을 설치고도 멤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한 소라 언니. 드디어 건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아침이 준비됐습니다.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식사 다 됐어요. 아 진짜? 자, 네. 네. 어 그럼요. 밥. 자. 야 이거. 먹다 오는데? 진짜 미쳤는데? 냄새 좋은데? 네. 뭔가 연어 냄새 나는데? 오 와. 짜잔. 몸속 독소제거 효과적인 소라표 건강식을 공개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식사랍니다. 아니 뭐, 뭐 혹시 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냥 이대로 먹어요, 이거? 네, 도미씨 원래 어떻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도미씨 먹으면 살쪄, 그냥 먹어. 아, 동욱이가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이거, 어떡하고, 말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보통 뭐, 어디 찍어 먹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뭐,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네요. 더 줄까? 아니요. 다이어트 시작. 체중 조절 때문에 고생하는 동욱 씨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저칼로리 음식들. 배려하는 마음이 더해져 더욱 맛있었던 아침이었어요. 각자 맞춰서 먹어야 돼? 야, 그게 더 어렵다. 5개 눌러봐, 한 번. 뭐 그래? 야. 여러분, 오늘 아침 거지. 룸메이트끼리. 궁합이 맞네. 궁합 맞네요. 네, 궁합이 맞네. 짜장면 같이 시켜줄 거. 네. 그래서 우리 해외여행 가자. 외출에 앞서 동생들의 패션을 꼼꼼히 챙기는 소라 언니. 아니 이거 너무 잘. 야 뭐야 이렇게 있는 거야? 창피해. 너무 예뻐. 고민 진짜 어제 준 거 알겠어. 아 진짜 대박 챙겨요. 이거 예쁘지? 딱 보면 예쁘지. 이거? 어 그거 괜찮아. 아 예뻐.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거죠? 뭐 할까? 오늘 타로를 보는 게 어땠습니까?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타로 카드? 재밌게 재미 그래 저는 약간 저희 태니 언니 약간 스타일 쪽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스타일 쪽으로 굉장히 좀 살짝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고 언니 좀. 네 언니한테 오늘 그 레깅스에다가 흰색 양말 안 신으면 되는 거야. 운동 안 해도 안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돼. 이러면 안 돼.